안녕하세요. 마트 이슈입니다. 오늘은 수십 시간 동안 수백만 개의 점을 찍어서 정교한 그림을 그리는 미술 작가를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미술 작가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기반으로 활동하는 데이비드 바요입니다. 데이비드 바요는 독학 예술가로 점묘법을 활용한 정교한 잉크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미술 교육을 정식으로 받지 않았지만 독학으로 예술적 재능을 개발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구축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수백만 개의 작은 점을 찍어 만들어지는 점묘법으로 완성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정교한 이미지를 구현해냅니다. 바요가 예술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마지막 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그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이 시기가 오히려 그의 예술적 성장에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었고 이는 그가 독학으로 예술에 매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술적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양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연구하며 자신의 시각적 감수성과 기술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를 독보적인 예술가로 성장시키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바요의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점묘법을 활용한 세밀함과 정교함입니다. 점묘법은 작은 점들을 이용해 이미지를 그리는 기법으로 원래는 1885년경 프랑스에서 고안된 화법입니다. 바요는 이러한 전통적인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놀라운 수준의 디테일을 작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수백만 개의 점을 찍는데 이를 위해선 수십 시간에서 때로는 수백 시간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작업해야 합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는 여성의 초상화인데 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100만 개 이상의 점을 찍으며 약 90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이처럼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은 컴퓨터로 그려낸 것과 맞먹을 정도의 정확성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바요는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적 목표에 따라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는 주로 흑염과 잉크를 사용해 인물 초상화를 그리지만 동물을 그릴 때는 백색 목탄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여성의 초상화를 그릴 때는 부드럽고 흐릿한 톤을 내기 위해 흑연을 주로 사용하며 이는 작품의 부드러운 느낌과 우아함을 부여합니다. 반면에 동물을 그릴 때는 강한 명암 대비를 표현하는 키에우스쿠로 기법을 사용하며 이를 위해 백색 목탄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매체 선택은 그의 작품에 깊이와 생동감을 더해주며 각 주제의 특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점묘법은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인내심과 집중력이 필요한 고도의 작업입니다. 바요는 작품을 완성하는데 수백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코 서두르지 않고 각 점을 정성껏 찍어 나갑니다. 그는 인내여 헌신이야말로 이 기법의 핵심이며 시간은 결코 제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작품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드러나며 이로 인해 그의 작품은 감탄을 자아내는 디테일과 완성도를 갖게 됩니다. 바요는 단순히 점을 찍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점 하나하나를 통해 작품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예술적 여정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을 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요는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SNS 채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들은 그가 작품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인내심과 작업의 섬세함을 잘 보여주며 그의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돕습니다. 영상에는 점묘법을 활용한 초상화뿐만 아니라 검은 종이에 그린 동물 초상화와 물을 이용한 독특한 수채화 기법 등 다양한 작품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작품 활동은 그의 예술적 재능과 다재다능함을 증명하며 그의 예술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바요는 온라인 상점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한정판 프린트로 판매하고 있어 그의 예술을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작품이 단순히 감상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이들과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의 작품을 소장한 이들은 바요의 수많은 점들이 만들어낸 섬세한 디테일과 생생한 표현력에 깊이 매료됩니다.
바요의 작품은 그의 독학적인 배움과 지속적인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는 미술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스스로 수많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연구하고 기술을 연마하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고스란히 녹아있으며 이는 그의 작품이 단순한 그림이 아닌 예술적 열정과 인내의 산물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통해 자신의 예술적 표현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점 하나하나에 담긴 섬세함과 정교함으로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그의 예술 세계로 들어가는 창을 제공합니다. 바요의 작품은 그가 수없이 찍어낸 점들로 이루어졌지만 그 점들이 모여 만들어낸 하나의 완벽한 이미지로 완성됩니다. 이는 그의 예술에 대한 열정과 헌신, 그리고 기술적인 완성도가 결합된 결과물로 그의 작품을 특별하고 독보적인 예술로 만듭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미술 대중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